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카입니다. 오늘은 기존 부품 탈거하고 새로운 신부품으로 재교체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교체권으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재교체라고 해야 되겠죠? 재조립권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케이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바뀌는 거예요. 메인보드는 에이서스 로그 스트릭스 B550A 게이밍 보드를 사용을 하고요. CPU는 5600X의 공랭 쿨러고요. 딥쿨 제품의 AS500 플러스 듀얼 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떨까 또 개인적으로 지금 유심히 살펴보려고 해요. 온도는 잘 잡아줄까? 물론 5600X가 온도가 그렇게 발열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웬만한 공랭 쿨러를 설치해도 대부분 다 무난하게 잘 작동이 되는데 일단은 AS500 플러스 요것도 한번 메모리는 티포스 28800 8기가 2개 화이트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감성이 좀 묻어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도 화이트거든요. 그리고 로고스틱스 A550 요 보드도 약간 화이트 감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안에 보여드리면 게이밍 요 보드도 약간 화이트 감성이 좀 묻어납니다. 안에 내용물도 보면 일단 로고스틱스 같은 경우에 스크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액세서리도 하나 들어있고요. 케이블 타입이 있네요. 케이블 타입. 메인보드 안에서 케이블 타입이 들어있는 거는 저희 처음 보네요. 그리고 SATA 케이블이 4개. 보통이 2개씩 주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2개씩 주는데 얘는 SATA가 4개 들어있어요. 케이블. AS550 소음은 어떨지 또 발열은 잘 잡아줄지 계속 사용을 해도 될지 유심히 조립하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팬은 140mm로 양쪽 사이드 듀얼 팬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팬이 아예 장착이 돼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히트 파이프는 5개. 무게감도 좀 있긴 하네요. 네, 잠시만요. 자, 간단하게 노드 테스트 진행 마무리 해봤습니다. 고객분께서 사실 이 CPU 공랭 쿨러 소음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소음이 있을까? 한번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시네벤치 한번 돌려봤거든요. 사실 5600X의 이 트윈팬 140mm 트윈팬 정도면 과분하죠. 시네벤치를 돌려보면 온도가 최대 60도 이하로 한 59도 지금도 최대 맥시멈 온도 59도 정도 한 60도 이하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 소음 부분도 괜찮습니다. 조용해요.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어떻게 바람소리, 팬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나요? 듀얼팬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카메라를 가까이 대봤는데 괜찮죠? 걱정하셨던 거와 달리 CPU 공랭 쿨러에서의 소음은 괜찮다.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래픽카드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파스를 돌렸을 때 그래픽카드 쪽에 팬 소음이 더 크겠네요. 저는 지금 파스 테스트 작업으로 파스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지금도 오면 이제 그래픽카드 열심히 일하죠. 팬 열심히 돌기 시작을 했고요.
확실히 되게 조용한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한데요? 조용하다. 이제 CPU 클럭도 점점 올라가고 CPU 공랭 쿨러 사이즈도 점점 이제 120에서 이제 140짜리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성품으로 기존 사용하셨던 케이스에 재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